끝났죠? 어, 내가 끝났네. 마이너스 1이 뭐라냐고요? 아, 씨. 저걸 언제 다 설명하냐, 마이너스 1이 뭔지. 저걸 언제 다 설명해. 저 언제 다 설명하지? 아. 그래요? 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아, 씨. 일단, 게임하겠습니다. 와, 이 컴방. KO. Round 2. Fight. 이때는 지르는 거야. 왜냐면 이지를 걸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거 벽구면 무조건 바닥으로 때려야 뒤집혀진다. 알겠지, 철리니? 밀테는 어프라 이거. 숙면하면 세포 산다. 어, 뭐야? 오, 개꿀. 쉽지? 숙면, 어, 세포 3타. 호미강 막혔네? 어퍼. 가만히 있네? 연강 어설트. 아, 어렵나? 아, 네네, 들어가세요. 모타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진짜 방금 쉽지는 진짜로 양심 없었던 거 알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씨발 별로 아냐. 전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상 쉽죠.
오케이. 벽에서는 이렇게 월반도 노리면 되고. 월반도 노딜이니까 개꿀 기술이다. 아이고. 어, 메모해. 노딜 개꿀. 김남길님 대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뭐 바닥에 해야 뒤집힌다는데 뒤집히면 뭐가 좋은 거예요, 선생님? 아, 미안해. 환상 계산 안 걸린다, 이거. 쓰지 마라. 목단에서 봤어. 어, 안 되지. 김남길이 아까 뭐라고요? 아까 까먹었다. 아니, 씨, 벽으로 가야지. 왜 돌로 가냐? 잘 봐. 월반도하고 이거 잘 걸린다. 지금 부어 맞았어. 아니, 그 뒤집히는 건 뭐라고요? 뒤집어지면 왜 좋냐면은 상대가 뒤집어졌을 때 기상기의 선택지가 줄어들어요. 정면을 놓으면 스프링킥도 있고 앉아 톡발도 있고 한데 뒤집히면은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 거기다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거야. 여기서 98이다. 알겠지? 메모. 아, 상대가 눈 시뻘개져서 달려들 때. 김남길님 대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물결표 일단 이해한 척 해본다. 예. 아, 김남길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철린이가 있으니까 누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 얘 월반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노딜이라서. 막히고 노딜이라 너무 좋음. 영깡이랑 완전이지. 그리고 이게 스텝 중에서도 나가기 때문에 슬라랑 뭐 이렇게 이지 걸 수가 있어요. 우럭 상향 좀 감사합니다. 아스카는 하단이랑 앞경 이게 기본.
중남길 이거다.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 완전 리얼 살린님인데 이제 그 액자단 정도 되는 살린이 오. 예. 신면별광! 와, 너무 한다. 아. 여기서는 양자. 그라 입문 괜찮아요. 환불 사이에 무릎 브라운 차자님께는 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저는 저 구간 잘 안 잡히기 때문에 보고 싶었습니다. 환불할 일이 없어요. 저랑 보는 사람들은 이미 다 고인 사람들입니다. 아, 네, 차자님 오랜만입니다. 뭐 뒤로 가노? 아. Fight. 와. 오진다. 깼네. 오케이. 라운드 3. 파이트. 아, 제발. 아, 깨졌네. 아이고, 여기서 한번 막히는군요.
저는 이게 승강단 뜨면은 긴장은 안 되는데 과학이 자꾸 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어, 개랑이 왔어? 이 늦은 시간에. 어, 이거 들어가다가 너무 많이 맞는데. 이거 봐, 어설트가 나오기 전에 미리 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밀기 전에 먼저 때리기. 앉아야죠. 이럴 때는 털림이 잘 들어. 양잡을 써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양잡 걸리면 끝나거든. 아이고. 지금은 안 되겠다. 티났다. 기름이야! 그렇지. 알겠지? 티가 애매하게 남았다 하면 양잡. 급하게 들어가지 마라. 이런 거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각을 보고 딱 어설트 타이밍이다 할 때 써야 돼. 지금 어? 왜 넘어갔는데? 아, 털린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말려주는 거지. 아씨, 이걸 맞네. 자기연포를 맞는 바람에. 이쯤 되면은 얼추 다 알려줬다. 이제 빡 집중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뭐라고? 배운 거 없어? 큰일 났네. 그런 게 없다고? 폭발!
아이고 씨. 아이고 드상고야 되는데 하단 끔하고 드상고 있으면 벽강인데 그쵸? 과감하게 슬라이딩. 드라요. 드라가 원래 시즌1에는 거의 뭐 최상위권이었다가 지금은 살짝 내려왔어. 살짝. 그래봐야 살짝이다. 라운드 1. 파이트. 지금도 봐, 쓸데없이 움직이다가 도타 2타 맞았어. 쓸데없이 움직이지 마라. 예, 드상고다. 벽 근처에서 하단 막으면. 아, 이거 하면 해머하면 안 닿네. 와, 어떻게 여기서 호밍가게 나오지? 아, 씨. 샤오윤은 안 된다. 하지 마라. 코밍하기 때문에. 아, 이어하기 때문에. 타이밍은 맞았는데. 알겠지? 메모. 아, 왜 이렇게. 중간고사 녹단들 데려가면 할까요?
강의? 아니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강의해. 외로프 3번이다 여기서. 우수 학생들만 뽑아서 한번 해볼까요? 우수한 사람들만. 오케이. 됐다. 8라운드. 98. 어? 이건 뒷산입니다. 외로퍼 3번. 내밀었는데 이게 봉황이 피하네. 끝났죠? 어, 내가 끝났네. 아이고 씨. 뒤에. 대박. 오 대박. 말도 안 되는 이 옆구르기. 아, 아니. 아껴버렸죠. 뒤돌기 빠지는 거에 낚였다. 그러니까 그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어설트 각을 달지야 돼. 막 들어가다가는 이렇게 어설트 헛치고 게임 끝납니다. 아 긴장해. 라운드 1 파이트. 지상고. 라운드 2 파이트. 아니 이것도 피해? 아 진짜 너무한다 이거. 죽었죠. 오케이. 라운드 4 파이트. 스캔.
그러니까 드라는 매나 똑같아요. 영각이랑 어설트를 얼마나 배합을 잘하느냐, 그게 중요한 운영 핵심입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오케이. 오, 계량이 한 고맙다. 오! 와, 이걸 맞노? 기장기 나오는 보증이 맞네. 맞고 플러스는 아니요. 오타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 어설트를 못 피한 타이밍이라서 카운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야, 피가 애매하다. 뭐라고? 녹단 털린이더라. 야, 알류로 닦아. 애매하게 남았을 때 양자 프로도 괜찮아. 손해보는 거 없어. 와, 그게 여기서 하이킥이 나오나. 슬라이딩 할걸. 계란이 고맙다. 역시 양자. 뭐 정면으로 맞았네. 벽이 아직 있습니다. 드라는 벽에 몰리면 오른쪽으로 무조건 다리 쓰는 거야. 하이킥 조심. 하이킥 조심. 그렇죠. 벽에 몰리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바꾸는 거다 자리를.